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위 2%만 부과시키겠다는 방안에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적용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예상되는 공동 명의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가 좋을지 공동 명의가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할 때에서 앞으로는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시키겠다라고 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단독 명의자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러한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제외해서 현재 기준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공동명의 보유자는 자신이 원하면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제외시켜서 현재 기준대로 종부세를 부과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왜 이런 논리가 나왔을까? 지금 표에 보시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요.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자 각각 납세 의무자를 선택한다면 이때는 다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다주택자라 하면 부부 각자가 주택 하나씩을 보유하고 있는 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때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9억이고요. 이 기본 공제 외에도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가 해당이 된다면 고령자 공제에서 최대 40%, 장기 보유 공제에서 최대 50%, 두 개를 모두 합한다면 최대 80%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자 각각 납세 의무자로 선택을 한다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받아서 이때 기본 공제는 1인당 6억씩 부부 합산 최대 12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기본 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 12월 29일 날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고 올해 종부세 과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본인이 1주택자로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받을지 아니면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받을지,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9억 받을지 아니면 기본공제를 12억 받을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1주택자의 경우에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시키는 그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논리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입니다. 2021년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약 11억입니다. 그러니까 11억을 공제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지 않고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면 다주택자로 봐서 1인당 공제 금액이 6억씩, 부부 합산 최대 12억을 공제받으면 오히려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 11억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만 따진다면 정부 관계자의 말이 맞습니다. 현재 기준만 따진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부부 공동명의 기본 공제 12억은 고정이 돼 있죠. 하지만 이 상위 2%에 해당하는 기본 공제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위 2%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1주택자의 경우에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월에만 본다면, 2021년 월에만 본다고 하면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앞서 설명드렸죠. 올해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약 11억이고, 부부 공동명의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돼서 각각 6억씩 공제받으면 최대 12억, 상위 2% 금액인 11억보다 더 많이 공제받으니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다만 단독명의 경우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공제 금액에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 2022년 이후를 본다면 부부 공동명의보다 오히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높단 얘기죠. 왜냐?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기본 공제 금액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12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2억을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공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듣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단독명의로 바꿔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종부세만 따진다면 뭐 시간차를 두고 뭐 올해까지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고 내년 이후로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주택을 팔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부 공동명의가 양도차익을 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1주택을 혹시 양도할 계획이 있느냐, 팔 계획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꿨을 때 필요비용, 뭐 증여세나 증여취득세겠죠? 이런 비용 등을 따져보고 득과실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개편안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같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명의도 같이 적용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상위 2%에 해당하는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이때는
부부 공동 명의도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는 거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고령자 공제나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바뀌면서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경우에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했을 때 이때 1주택자로 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형평성 문제였죠. 같은 1세대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단독명의라고 혜택을 많이 주고 공동명의라고 뭐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위 2%에 해당하는 기본 공제 이건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를 따져본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시키도록 해야 맞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실제 이 법이 개정이 될 때 어떻게 바뀔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